안녕하세요. 오늘 실험해볼 영상은요, 저그의 울트라리스크하고 테란의 토르입니다. 네, 두 개 다 이제 종족을 대표하는 거대 유닛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200대 200이 맞춰놓고 싸워볼 거예요. 울트라 노업, 토르 노업입니다. 노업 스펙부터 살펴보자면, 울트라는 체력 500에 방어력 1, 이동속도 4.13, 공격력은 35, 사거리 1, 무기속도 0.61, 지상공격이죠. 그 다음에 중장과 생체 거대입니다. 이제 그에 상대하는 토르의 스펙은 체력 400, 중장갑 기계 거대의 방어력 1, 이동속도 2.62, 그 다음에 이거는 공중공격이고요. 지상공격은 30, 공격횟수는 2, 사거리 7, 무기속도는 0.91입니다 둘 다 인구수는 6이기 때문에 200의 인구수를 맞추면은 같은 비슷한 숫자인 33기 대 33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다수 대 다수가 싸워보기 전에 1대1로 한번 싸워볼까요? 어택. 1대1은 울트라가 이게 스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다수 대 다수에서 더 잘 싸울 확률이 있거든요. 1대1은 토르가 26 남고 겨우 이기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33기 대 33기, 인구수 200 대 인구수 200, 198 대 198이죠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플래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한번 보죠. 어택 어택. 토르의 사거리와 울트라의 스플래시. 와, 역시 거대 유닛끼리 싸우니까 죽을 때 임팩트가 그냥 팍팍 죽는데요? 토르 역시. 와, 토르가 엄청 세네요. 생각보다 토르가 17기 남고 이깁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싸워졌는데요, 토르가?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고 싸워보겠습니다. 울트라는 풀업, 토르는 노업으로 싸워보도록 하죠. 거의 토르가 반 정도만 죽고 이겼기 때문에 울트라가 풀업이어도 어느 정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박력을 뽑고 다시 33기를 뽑고 토르도 33기 33기죠? 이번에 이제 울트라를 풀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풀업. 이러면 이제 울트라가 1대1은 이기겠죠? 아까 토르가 노업 상태에서 겨우 이겼기 때문에 풀업이면 이제 울트라가 1대1은 이길 것이고, 이제 한번 다수 대 다수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3기 이제 풀업 울트라 스펙을 잠깐 보면요, 체력은 똑같죠? 방어력이 8, 방어력이 업그레이드가 7까지 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 효율이 좋죠. 풀업을 했을 때 훨씬 강하기 때문에 방어력 8과 공격력은 44입니다 토르는 노업이니까 아까랑 똑같죠? 자, 한번 바로 싸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울트라가 이제 반 정도밖에 못 죽이고 졌는데 과연 풀업 했을 때 효과는 클지. 와, 방팔업이 진짜 좋긴 좋네요. 잘 안 죽네요, 울트라가. 둘러싸가지고 많이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토르가 16기 11기 토르가 따라잡혔어요. 7기 갑자기 쭉쭉 떴는데요. 플래시. 와, 한 번에 쭉쭉 잡았네요. 역시 풀업 울트라. 그러면 이제 토르를 공업만 하고 한번 싸워볼까요? 지금은 풀업 울트라가 8기 남고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유닛 제거하고 유닛들만 제거. 울트라는 200기 198기 그 다음 토르는 다시 198 33기죠? 198. 그 다음에 토르는 공격력 업그레이드만 탐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르의 공격력은 51이죠 와, 51 엄청 세요. 울트라는 이제 44인 대신에 스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셉니다. 자, 한번 공업만 된 토르 대 풀업 울트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택 직접. 좀 이쪽 지역에서 싸울게요. 어택. 울트라, 와, 근데 야, 공업 엄청난데요? 공업되니까 그냥 울트라 쭉쭉 묻네요. 예. 노업데이 때부터 방업도 되어있지 않은 토르인데 토르가 24기 남고 이겼습니다. 33기에서 시작했는데 24기가 남고 이겼어요. 압살했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